디쌤 채널 장지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한대학교 후진학 선도형 혁신지원사업 DTP 프린팅을 활용한 패션 제품 제작 강좌 강사 김영주입니다. 그럼 제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덮개형 장지갑을 제작해 볼 텐데요.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지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은 화폐,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 등을 넣어서 보관하거나 휴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갑을 크기별로 분류하자면 장지갑, 중지갑, 그리고 반지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별로 소분류를 보자면 덮개형 장지갑, 지퍼형 장지갑, 그리고 반지갑, 3단 접이지갑, 머니클립과 동전지갑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개의 190mm 사이즈의 덮개형 장지갑 형태입니다. 그럼 이 디자인을 패턴으로 제작한다면 본판은 가로 190에 덮개 길이가 75, 위에서 접히는 부분 20, 뒷판 100mm이고요. 아래 접히는 부분 20, 앞판 100이고 가죽은 2장 재단해주세요. 다음은 가운데 지퍼 파우치 190에 85mm 사이즈이고요. 지갑 옆 날개는 85mm 길이에 위는 60, 아래는 50mm, 가운데 5mm 삼각으로 올라간 형태입니다. 가죽 재단은 지퍼 파우치 2장, 옆 날개 4장입니다. 주머니 부분은 뒷판 190에 80mm 가죽 2장 재단하시고요. 두 번째 중간 주머니 190에 50, 10mm 아래 10mm 들어간 위치점과 아래 20 들어간 점을 연결합니다. 가죽은 총 4장 재단해주세요. 세 번째 앞주머니는 190에 50 사이즈이고 가죽 2장을 재단합니다. 다음은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중심선을 그어 접어주시고 가로 190의 반인 아래 위 95 위치를 꾹 눌러 표시하신 후 펼쳐서 표시한 것 한쪽을 잘라내고 다른 쪽도 접어서 제거해주세요. 이제 한쪽을 수직으로 반듯하게 자른 후 본판에 칼집을 그어 표시하겠습니다. 덮개의 75mm, 위에서 접히는 부분 10, 10, 뒷판 100mm, 아래 접히는 부분 10, 10, 앞판 100mm 표시하세요. 판을 접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덮개의 끝부분은 라운드 커터로 예쁘게 모양을 내어보겠습니다. 주머니 뒷판과 앞판은 사이즈대로 사각으로 잘라주시고요. 두 번째 중간 주머니 190에 50, 10mm 아래 10mm 들어간 위치점과 아래 20mm 들어간 점을 연결하여 잘라주세요. 지갑 옆 날개는 85mm 길이에 위에는 60mm, 아래는 50mm, 가운데 5mm 삼각으로 올라간 지점을 잘라주세요. 다음은 덮개와 앞판 자석 잠금을 달아줄 위치에 원형 펀치로 뚫어주겠습니다. 필요한 패턴을 정리해보면 본판, 안주머니, 뒷판, 중간과 앞판, 지퍼 파우치와 날개입니다. 다음은 가죽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가죽 위에 패턴 문진을 놓고 한쪽씩 돌려가면서 가죽을 재단해 주세요. 재단해야 할 가죽의 개수를 잘 체크하고 가죽을 잘라주세요. 재단할 가죽을 정리해보면 본판 앞뒤, 지퍼 파우치 앞뒤, 날개 4장, 안주머니 뒷판 2장, 중간 주머니 4장, 앞주머니 2장입니다. 다음은 안주머니 옆부분을 손피할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밑으로 눌러주면서 반복적으로 얇게 깎아주세요. 다음은 중간 주머니와 앞주머니 그리고 날개 부분 뒷면 토커놀로 마감해주세요. 주머니와 날개의 윗단면 스펀지로 얇게 엣지코트를 발라주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주머니를 결합할 위에서 10mm 내려간 위치, 아래 20mm 올라간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제 주머니 아래쪽에 2mm 양면 테이프를 붙여 뒷판에 결합해 주세요. 주머니 아래 2mm 위치에 5홀 치질로 타공을 해주겠습니다. 실을 바늘 한쪽만 끼워 홈질로 바느질해 주세요. 두 번째 주머니는 위에서 20mm 내려온 위치에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결합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주머니를 결합하기 위해 주머니 아랫부분과 옆부분 스크래치를 내어주겠습니다. 스크래치를 낸 부분과 앞주머니에 모두 본드를 바르고 결합해 주세요. 다음은 주머니 중간 부분 95mm 위치를 표시하고 사선 치질로 타공을 해주겠습니다. 헤드 스티치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제 결합한 안주머니와 안감을 붙여보겠습니다. 안감을 조금 크게 자르고 결합한 안주머니와 안감 사방 약 10mm 정도 본딩을 해주세요. 본드가 완전히 마른 후 결합하고 사이즈에 맞게 안감을 자르세요. 위 아래 2mm 바느질 선을 표시하고 사선 치질로 타공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아래 위 모두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마무리한 후에 같은 방식으로
안주머니 한 개를 더 제작해 주세요. 완성된 주머니 아래 윗단면 모두 컬러 엣지 코트로 마감해 주세요. 나머지는 파트 2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